약 2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 즉 위드 코로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카페와 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사적 모임 허용 인원도 대폭 완화되면서 모처럼 자영업자들이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위드 코로나 정책이 곧바로 골목 상권 활기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거라는 시각도 공존합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가까이 적용된 가운데 방역 체계의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이 시행되면서 24시간 영업을 재개하는 점포들이 눈에 띕니다. 오늘 최대 몇분 정도 오셨어요? 한 테이블에. 8명? 거의 뭐 반토막 이상 갔었어요. 뭐 매출이 예전 매출로 돌아오기 때문에.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는 다중이용 시설과 대규모 행사, 사적 모임의 방역 조치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방향으로 적용됩니다. 우선 다음 달 12일까지 적용되는 1차 개편을 통해 카페와 음식점은 시간 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확대됐습니다. 약 2년 가까이 적용되던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된 덕에 골목 상권은 벌써부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지만 아직 긴장을 풀긴 이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이제 회복되는 계기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위드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 수가 많이 늘 거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시각이라서, 그러면 뭐 저녁 약속이라든가 이런 게 코로나 이전만큼 그렇게 100% 회복되지는 못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지며 골목 상권에서는 기대와 긴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유민입니다.